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찾아가서 해석해서 풀어서 강론해서 할 때 계란을 먹어도 흰자 노란자를 먹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래야만 건강 완전 건강식품 계란을 제대로 먹는 것처럼 성경도 영의양식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성경을 찾아가서 짝된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니엘서 몇 장? 첫째 7장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2장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7장으로 가서 우리 상고를 해석을 풀어서 강론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완전의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죠? 치르는 사 등등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신유,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아홉 가지 은사. 그런 은사 차원에서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이제 영몽이 있습니다. 영몽. 잠몽도 아니고 영몽, 악몽도 아니고 영몽. 영몽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런 미성령 받아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신유,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뭔 입신 등등 이런 은사 차원에서 영몽을 꾸게 된다고요. 그거는 그 꿈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소 이제 아무런 죄도 없는 데 감옥소에까지 들어갔죠.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의 와이프 그 음녀 고고단테 그냥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감방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누명 쓰고 들어간 요셉이기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감방장이 돼서 감방장 되면 웬만한 사장관 바까 야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바로에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또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죠? 그런 어느 날 자기들이 꿈을 꾸었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줬고 그래서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꿈을 꾸고는 해몽을 해야 되는데 해몽을 못 했잖아. 그거가 아닌 그 꿈은 다른 꿈이요. 지금 이런 미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하수에서 나일강 하수에서 살찐 암소 일곱이 나와가지고 갈잎을 뜯어먹는데 바로 그 뒤에 바짝 마른 암소 일곱이 나와서 그냥 그 소를 잡아먹잖아. 그러면은 잘 익은 곡식 일곱 물또 그냥 바짝 마른 쭉쟁이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런 다 잡아먹은 꿈을 바로가 꾸어서 해몽을 해석을 못하잖아. 그래 이거는 누가 해줬어요? 그럼 그때 그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아니요. 그 강대국에 그 꿈을 해몽해 줄 자는 해석해 줄 자는 한 사람도 없었잖아. 그런데 오직 감옥소에 있는 누구? 요셉이 딱 해석해 줘. 그래서 감옥소에서 이제 풀려나오고 국무총리 되잖아. 그 두 떡 맡든 술 맡든 관원장의 꿈이나 바로가 꿈은 지금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영모 꾼 거는 차원이다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꾼 꿈이나 관원장들이 꾼 꿈은 이제 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오순절에 성령 받아가지고 꿈꾸고 오늘날도 성령 받아가지고 뭐 때로는 영문 꾸잖아요. 그런 거는 저세 말씀, 저세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꿈은 아무리 많이 꾸고 또 꾸고 그 꿈이 들어맞아서 할렐루야 해봐야 계란부엌만 먹는 것 같아. 껍데기만 먹는 것 같아. 껍데기.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이라든지 또 관원장들이 꾼 꿈, 그런 꿈을 꾸고 해석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늙은이가 꿈꾼다는 것은 그건 해석을 한 말이 없어.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이나 관원장님들이 꾼 꿈이나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있잖아. 예, 다니엘서 아까 우리 2장의 신상의 꿈. 그거를 해석해 줄 자가 그 넓은, 그때 또 강대국은 바벨론 나라니요. 근데 니가 아무도 해석해 줄 자가 없는데 누가 딱 해석해요? 그거가 지금 계란을 껍데기 속에 있는 신전 노란자 같은 성경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13장 1절 이하 말씀이나 거기에 관계된 지금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은 지금 해석해서 알면 밥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함께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은 비전인데 앞으로 뒤어질 예언의 말씀이라 말이요. 예언의 밥된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딱 영의 양식으로 그에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놓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영의 양식을 해석해서 이제 밥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지금 영의 양식입니다. 자,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이제 꿈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죠. 이 이상이
말씀은 밤에 봤다 그랬잖아. 밤에. 밤에 그러니까는 꿈은 우리가 낮에도 자면서 꿀 수 있어요. 낮잠 자면서도. 근데 여긴 느부갓네살 저 다니엘은 밤에, 1절에도 밤에, 2절에도 밤에 아니여.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낮잠 자면서 꿈이 아니고, 뭐 어디 밤에 하여튼 꿈을 꾸었다고요. 이 밤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밤에 그러면 안 된다. 밤에 그러면 계란 껍데기만 먹는 거고. 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이 말씀을 안다는 거는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마음에 영접한,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로. 그게 이제 믿음이요. 야, 여기 밤, 왜 필름은 밤에 주로 꿈은 밤에 꾸지. 그러니까 밤에 꾸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엘서 2장, 1절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5절. 호세아서 다음 요엘서입니다. 야,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단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기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나오잖아. 어둡고 캄캄한 날은 낮이요 밤이요. 이 말씀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요? 환란 시대 때 그때 역사적으로 언제요? 구약 시대 지금 역사적으로는 말하자니까 그러네. 유다나라가 바벨론에게 지금 침략당해서 지금 망하는 나라냐. 내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처럼 실체는 복음인 것처럼 율법의 실체는 복음 아니요. 여기에 실체는 7년 환란시대 아니었지요. 하나도 많은 말씀들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이제 BC에서 AD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라고요? 5장은 또 잘 아시잖아. 아, 그 말씀 오고 감이 딱 잡힐 줄로 압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미로. 할렐루야. 지금 여기도 밤에 도적같이 뭐가 와요? 예수의 재림이요. 주 예수의 재림은 환란 시대요, 성령 시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 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에서
맞이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맞이했수, 안밤중에 맞이했수.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꿈을, 꿈의 이상을, 장래 되어질, 그러니까 언제 되어질 말씀이야. 그래서 이상이라, 꿈 가운데 밤 꿈의 이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네 종류의 짐승을 보여줬잖아. 이거가 지금 환란 시대에 뒤질 말씀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밤의 이상을 보았는데, 무슨 이상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바람. 그럼, 바람이 불기는 불대? 으르!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다, 그 말이야.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버리고, 첫째, 네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이 말씀도 또 성경을 찾아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모든 성경을 알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그래야 성경을 어떤 말씀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7장으로 간다고요. 지금 환란 시대에 대해질 말씀 아니요. 우선 지금 서두만 보더라도 이상을 언제 봤습니까? 밤에 본 이상이니까, 밤에 본 비전이니까. 그래서 환란 시대에 대해질 말씀, 인류 역사 마지막 좌우일로 개구일로 장세 이전 이후에도 없는 이 성령 시대 끝나고 환란 시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밤에 보여준 비전이기 때문에, 밤의 꿈에 보여준.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환란 시대 영생에 못 받을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 아니야, 필수 과목. 성령 시대가 이제 곧 끝나고 지금 환란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환란 시대에 신랑에서 맞이해서 영생에 못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야, 그래서 지금 내 바람이 불잖아요, 내 바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간다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도 구약시대 뭐요? 구약시대 요한계시록 아니요. 그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니까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딱 여기도 7장이고 요한계시록 7장 아니요. 내 바람 지금 보자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내 바람이 나오나 나나 보자고. 야, 보겠습니다. 꼭 장수까지 맞단 말은 아닙니다. 장수까지 맞다고 뭐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어 있으니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장수까지 꼭 맞단 말은 아니니까 또 그렇게 알면 곤란해. 야, 실제 1절에 세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도록. 여기도 지금 바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근데 무슨 바람이요? 땅의 사방에 바람 아니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이런 하늘에 네 바람 아니요.
지금 내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 내 바람이 어디로 불지, 불, 어디로 불어요, 지금.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도, 요 바다로, 불어왔잖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지금 바람이 공중에 그냥 하늘에서만 불고 있는 바람이 아니고 여기 내 바람이 바다로 불잖아, 바다로. 이 바다가 지금 이게 공중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야, 그런데 바다로 불었잖아요. 야, 이거 바다로 부는 이 바람을 우리 더 상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바다는 큰 바다라고 듣기 그랬죠? 큰 바다. 이제 바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측면 저 측면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쫙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서 15장 12절 여호수아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5장 12절 보면 그 큰 바다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분은 얼른 읽어보세요. 예, 여기 서편 경계는 대다 그랬잖아. 여기 대가 큰 바다야, 큰 바다. 이건 함으로 써놨어.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서편 경계선이 바로 대의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동편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선은 그루 거기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에서를 만들어내잖아.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가서 그쪽이 서쪽이요.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지중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이스라엘 나라는 이면이 바다예요, 이면. 우리나라는 삼면 바다죠, 삼면. 우기는 중국으로 가 있고 육지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면만 돼요, 이면. 우리나라는 동서 남 삼면이 바다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동서 두 면만 바다고 남북은 바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야,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1절로 44절 열왕기제 상으로 갔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41절로 40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가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구름이 일어나야니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여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를. 여기 보면은 바다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 이거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무릎 속에다가 고개를 넣고 일곱 차례 기도를 했더니 바다 위에 손바닥마당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그 바다가 지중해, 지중해. 야,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로 불었다 그 말은 지중해에 있는 대로 불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중해 그 근방에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지중해가 그 서쪽으로 경계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불었다? 예, 큰 바다로 불었다 그 말은 이제 환란 시대에 뒤질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는 보세요. 그 바람이 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7장. 이 7장의 바람하고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찾아가서 해석을 해야 풀어야 우리가 옳게 바로 한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후에 내가, 이후란 말은 지금 여섯째 인장 후예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땅에 있잖아. 그래서 땅에나 또그니 나라는 땅도 있지만 바다도 있단 말이오. 우리나라도 산맥이 바다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바다도 우리 거 아니오. 요새는 바다도 막 뺏어가려고 저 막 요새는 또 싸우잖아. 바다도 지금 공중도 저 자기 거요. 공중도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땅만 뺏어가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구름. 그래서 지금 나라에는 여기 땅이나 바다나 또 각종 나무, 각종 나무도 어디가 있어? 그 나라에 그 산이든지 뭐 그 과목, 저 과수구이든지 막 그런 데가 뭐 있잖아.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또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불견다, 땅 사방으로 못 불견다 그 말이요. 지금 다니엘서 7장에도 지금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딱 불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방으로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